세종 씨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10명을 글로벌 홍보단 일명 세종 프렌즈로 위촉했습니다. 이들은 올 한해 지역의 관광 명소와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며 이곳을 홍보하거나 선진 시책을 소개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세종시 홍보에 나섭니다.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하는 비대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전문가가 나와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세종시교육청과 세종경찰서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학교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경찰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신관이 준공됐습니다. 이로써 천안의 247개 학교와 631개 어린이집 11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식재료 현물 지원으로 완전한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천안시 성환읍 행복키움지원단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9월부터 잠정 중단한 원스톱 빨래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아산시가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안내 도우미를 배치했습니다. 안내 도우미들은 아산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7곳에서 불법주차 계도와 안내, 주변 환경 정리, 전기자동차 충전기 운영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